안녕하세요. 바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 반재상입니다.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뭐 살을 빼야 되는데 이거를 꼭 수술까지 해야 되느냐, 또 이제 마취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수술을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간편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빠지지 않는 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을 직접적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그 부분만의 지방을 샥 빼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밀스라는 방법,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밀스는 고개 영어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어떤 특정 부위, 예를 들면 팔, 팔이면 팔, 뭐 복부면 복부 아랫부분 이렇게 나온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허벅지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 국소적으로 잘 빠지지 않는 살들을 고기만 이렇게 살짝 마취해가지고 그 부분의 지방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밀스라고 합니다. 국소 마취제를 작은 주사 바늘, 아주 가는 주사 바늘로 그 어떤 지방을 빼고 싶은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마취가 된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요런 아주 가는 관을 통해서 요런 주사기로 요렇게 해서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빼내면 요 안에 지방이 노랗게 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분한테 저희가 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밀스의 경우는 마치 지방 분해 주사를 맞는 정도의 가벼운 통증만으로도 국소 부분에 있는 누적된 지방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멍도 많이 들 것이고 마취에 대한 부담도 있고 회복 기간도 길게 되죠. 그렇지만 밀스의 경우라면 부분 지방 흡입을 시행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하고 나서 바로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다음날 같은 날은 직장 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말하자면 수술이 두려운 사람도 아주 쉽게 수술을 좀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밀스도 일종의 부분적인 지방 흡입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의 테크닉? 그죠? 술기라고 그러는데요. 수술 기술이 좋아야지 매끈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는 이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수술하는 의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노하우는 수술의 기본 노하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가 안 나게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내가 수술이 되고 있다는 거를 수술한 의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술의 경험이겠죠. 당연히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지방을 빼다 보면은 이렇게 거기 부위를 만져보면 지방층이 얇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매끈하게 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부분적으로 어디만 더 얇게 만들고 어디는 잘 이렇게 얇게 못 만들고 이렇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잘 공부를 한 다음에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나중에 체중이 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가늘게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밀수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지방 흡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전에 지방 흡입을 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방 세포가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진 않아요. 처음 수술하는 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밀스하기에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술이 두려우신 분, 지방 흡입 수술에서 마취 뭐 이런 거가 두려우신 분이고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국소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살들, 팔이나 허벅지 안쪽 살이나 뭐 아랫배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밀스에 아주 적합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스든 전신지방흡입이든 그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도 뭐 많이 빼도 뭐 예를 들면 만에서 2만 cc 뭐 이렇게 뺀다고 해도 체중으로 따지면 10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도비만인 사람한테는 체중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니잖아요. 밀스만으로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걸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하고 나서 적절한 운동과 다이어트가 전제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분적인 지방을 제거하는 밀스라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절이 좀 더워지고 몸매가 이렇게 노출되는 계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몸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국소적으로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살들이 있다면 이 밀스라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